밴드위스가 굉장히 낮다고 여기 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와이파이도 늦고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무척 늦은 거죠. 현재 접속 상태는.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고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쓰시는 방송. 지금 저는 이제 아이스 4000이라는 걸 써서 스튜디오 대신에 이제 그렇게 그래픽 스튜디오 한 거잖아요.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그림을 최진락 대표님이 부산에서 다리미 아이스 3500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하고 여행 소개도 하고 하는 스튜디오를 이제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더 멋진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지금 아이스튜디오의 이제 새로운 기술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작은 데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방송에 물론 이제 제 방에 오시면 더 멋지게 하는 다른 방들이 많은데 제 방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새로 개발한 방식으로 이제 멋지게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재 상황도 자세히 보이고 운영을 전부 혼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프레젠테이션을 혼자 하면서 다양한 상품의 정보나 뉴스나 날씨나 소식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이 줌이나 웹엑스나 이런 것이 이제 방송국으로 얘기하면 중계차가 되는 거죠. 현장에 나와 있는 특파원 나오세요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다 나오고 특파원 얘기가 나오게 하면 특파원이 여기서 이제 뭐 10명 있다가 동시에 나오게 할 수 있고 크게 할 수 있고 그건 줌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여기 현장 소식을 이렇게 그 PPT에다가 이제 내용을 해서 얘를 보일 때에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크게 나와서 다음 장 하면 다음 장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송 장치로 하던 과거 지금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이 정확히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소위 조정실과 스튜디오가 있고 여러 이제 방송 장비들을 써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 방식의 방송국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력이 좀 많고 예산이 좀 많고 뭐 보통 한 1억 5천 이렇게 이제 들죠. 조그만 스튜디오 하나만 하더라도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억 더 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전화기 연결 접속하는 방법 중계차 하는 거 뭐 다양한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과거의 비싼 기술들이 다 지금은 변화된 겁니다. 저는 이런 장비 여기에 있는 이렇게 복잡한 장비들을 이 하나의 장비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아이스트 4000에서는 이 한 대만 이런 그린이 있는 데 앞에만 앉으면 누구나 중계차 더하기 이 방송국 무한대 스튜디오 뭐 오늘은 또 그냥 이렇게 스튜디오 한번 이런 식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송이 되게 하는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방송 운영자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운영자 있는 가운데서 방송을 하면 방송은 자연스럽게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나 그 아나운서가 원하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걸 편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장치는 여기 대표적으로 우리 최 대표님이 꾸미시는 이런 스튜디오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런 이제 그 스튜디오를 가지고서는 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 운영 한번 촬영하려면 상당한 사람이 가야 되죠. 상당한 사람이 가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의 그 방송 문화를 저처럼 그냥 이렇게 간단히 하고 장치도 스탠다드화. 방송국은 표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꾸밀지는 모르는데 저는 지금 사무실 방송에 대한 표준, 회의실에서 하는 표준, 방송실에서 하는 표준, 교실에서 하는 표준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4G 상태에서의 방송을 누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술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무한대로 자유롭게 그것도 3D 그래픽이나 2D 그래픽 모르는 사람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다양한 걸 꾸며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안에 이렇게 강사가 이게 포인터가 움직이는 칠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다가 정확히 설명을 하는 거지. 이렇게 포인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그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여기가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 가지고 일반적인 방송하듯이 나가야 되니까
이걸로 보이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PD나 방송에서 알게 되면 무한한 내용을 만들고 저작하고 준비해서 실시간 방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PPT 프레젠테 하시는 분은 뭐 너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더 이상 과거의 그 방송 문화, 즉 그 PD, 이 기술자, 오퍼레이터, 스위처, 믹서를 쓰는 사람, 오디오를 쓰는 사람, 조명 기사, 카메라 기사 이렇게 모여서 하든, 지금 뭐 교회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문화는 이제 좀 변화해야 된다. 스티브 잡스가 원터치 그 스마트폰 시대를 맞는 것처럼 이제는 원터치로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선생님이, 개인이, 정보를 알고 있는 제조사 사장이, 혹은 판매 사원이, 또 교육하는 선생님이 다 이걸 혼자 알아서 강의하고 하면 알아서 장비가 PD의 기능과 이 엔지니어의 기능을 다 집어넣어서 인공지능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마이크 여기다 오늘 이렇게 잡고 하는데 이 마이크를 예를 들면 뭐 또 한 분이 있으면 뭐 이런 마이크를 써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이크를 한 손으로 잡고 여기 포인터로만 이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그럼 방송은 전문적인 사람이 하듯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산에 계신 우리 최 대표님 나와서 현장 리포팅 해주세요 하면은 최 대표님 여기 나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중계차입니다. 과거에 중계차가 한번 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고 많은 장비가 갔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이제 우리 최 대표님이 지금 쓰고 있는 네트워크가 너무 낮아서 뭐 지금 여기 아마 굉장히 하면 1메가도 안 되는 몇백 킬로밖에 안 되는 거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스튜디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전파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런 방식에서 항상 이 아이스톨 쓰면은 프리젠터가 이렇게 제가 보듯이 이렇게 눈이 여러분을 딱 쳐다보면서 얘기하듯이 눈맞춤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페이스북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분하고 동시 눈맞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동시 눈맞춤 이 방송이 되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 하면 이거를 학교에서도 학교 교실에서도 그 프로젝터에 보이고 동시에 캠퍼스에 있는 다른 학생들도 핸드폰으로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방송 기술이 이제는 더 이상 일반인들을 못 쓰는 기술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선생님도 할 수 있다. 사무실에 있는 사장님도 할 수 있다. 지금 핸드폰을 다 쓰는데 그 핸드폰의 기술은 과거에는 거기 들어있는 정도의 기능은 컴퓨터 전문가도 못 쓰는 어마어마한 기술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모두가 쓰는 기술이 됐겠습니까? 그건 바로 원터치로 이 iOS라는 맥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핸드폰에 넣어서 스마트폰을 발표한 2010년에 스티브 잡스의 컨셉입니다. 지금 최 대표님 쓰시는 그런 방송국 스튜디오의 그 많은 장비와 그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그냥 한 대로 책상에 넣게 되면 이렇게 방송이 다 나가는데 거기 보이는 거는 이 화면이 바른 카메라 인풋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줌이 그냥 여기에 뜨게 하고 또 제 방에 있는 다른 카메라가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게끔 이 화면을 보이게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어디를 봐야 될지를 핸드폰 보는 사람이 다 보면서 하게 함으로써 원격지와 교실과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그 원격 교실 지금 선생님이 있는 교실도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줌으로 보이고 거기 학생도 보이고 하는 식의 이 교실들이 되면서 이제는 공부하러 MIT에 안 가도 한국에서 볼 수 있다 또 다른 데도 갈 수 있다 제가 어느 저 카이스트 총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해서 총장님 우리 카이스트를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언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 스마트 클래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최 대표님이 보고 있지만은 스마트 클래스로 보는 거 하고 교실에 가서 프로젝터의 파워포인트만 지금 이 파워포인트죠 제가 여기 더블클릭한 파워포인트만 이 파워포인트만 보면서 선생님 볼랴 칠판에 파워포인트를 볼랴 수업을 듣는 거 하고 지금 작은 스마트폰으로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을 보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저는 이 방식이 앞으로의 미래의 방송 여기 방송에 KBS, MBC에는 PD가 해도 이만큼 하기 어렵다 저는 뭐 방송 장비 시장에서만 30년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떠한 방송 전문가가 얘기하더라도
아마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술을 이제 사무실마다 회의실마다 이거를 임대로 주든 사서 쓰게 하든 하는 문화를 만들 때가 됐다. 4G, 5G가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냥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안 봐서 그렇지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여러 세상과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방송 스튜디오를 아시는 분들, 우리 지금 저 김해에 계신 다림 그 이수부 대표님께서 부산에 하신다니까 얼른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 좀 만나서 잘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대표님도 방송만 지금 한 20년 하셨을 거예요. 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막 무서운 포탄 쏘고 이런 거 다 촬영해서 녹화하고 이런 거 하셨고 우리 최 대표님도 한 2, 3년 지금 이제 다림 아이스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방송 기술을 누구나 쓸 수 있게 해주는 쉽고 싸고 저렴하게 뭐 다림의 e스튜디오 같은 거 무료 버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써서 해도 충분히 멋지게 나오니까 그 기술의 전체를 하나로 넣었다.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그림 하나만 변하면 스튜디오가 다 변합니다. 여기 있는 거 뭐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하고 그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 보통 4대에서 6대 이상의 카메라 기사들이 들어가서 카메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지미집으로도 들어가고 이런 거를 다 혼자서 카메라 기사 없이 PD가 장면 스위칭하는 거 없이 이 장면에 선생님이 강의하면 인공지능 같은 자동 PD, PD가 촬영하고 카메라맨이 하듯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 나온 VS4000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클릭만 하시면 변하니까 이렇게 iStudio는 실시간 강의를 하는 장치고 스마트 클래스, 스마트폰으로 보는 교실이잖아요. 스마트폰에 보는 교실에 강의를 한다. 교실에 올 수 있는 학생은 30명이 왔다고 그러지만 스마트폰으로 수백 명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문화를 만들려고 iStudio의 새로운 기능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10군데 스튜디오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도 뭐 열심히 여기 만들고 있는 건 책상, 교탁, 회의실 장비 이걸 지금 이제 다음 주 생산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치도 표준화가 됩니다. 회의실 모니터 5개 뭐 3개만 넣어도 충분하지만 한 5개 넣어서 앞에 탁 넣어주면 갑자기 방송국처럼 회의실이 되고 그 회의실에는 페이스북 방송, 줌 방송, 웹엑스 방송, 스카이프 동시에 다 되니까 그것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곳과 여러 곳과 동시에 하는 회의실이 된다. 사무실도 이제 사무실에서 제 방에서 이렇게 있지만 저는 여기서 하루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을 부산이다, 제주다, 오늘도 뭐 저 김해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방금 전에 그걸 했는데 거기도 다 그것을 오지 않고 하시고 거기 선생님이 한번 보시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미래 교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누고 가셨는데 이것이 꼭 오지 않아도 되는 문화. 지금 뭐 우리 그 뭐 김해 쪽에서 부산 쪽에서 이렇게 보시는 문화 거리가 여기 500km가 떨어져 있지만 앞에서 보듯이 저는 이걸 정대면 앞에서 바로 보고 하는 거니까 정대면 교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화는 어쩌면 태초에 다 하나님이 기획했는지 모르지만은 놀라운 정말 제가 그 방송을 그동안 장비를 수도 없이 주조정실, 부조정실, 뭐 송출 장비, 앵코더 정말 미국 교과서까지 나올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했던 그 경험이 많은 거지만 그래도 정말 믿기 어려운 현실이 5G 시대가 되면서 더욱더 이 백본이 4G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 파이버옵틱 케이블들이 기지국마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됐을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보, 지식, 그 다음에 서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교실이 다 스마트폰으로 가게 되고 지금 정부에서 온라인 교육이 뭐 질적 저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왜 이 방식을 교육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의 교육청의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소개를 안 하느냐. 이거 돈이 지금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2천만 원짜리도 있고 무상 버전도 있는데 학생들을 생각해서 이거 한 대만 되면 수천 편이 나오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헤지테이트 하는지. 여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전공을 하면 우리
최 대표님도 지금 몇 천만 원짜리 하나 설치해서 방송국을 꾸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송국이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된 경험을 가지고 교육감님 방에도, 교장선생님 방에도, 또 선생님들 쓰고 있는 학교에 있는 방송실에도 지금 한번 우리 최 대표님 한번 저 말씀해 보세요. 그 스튜디오가 일주일에 몇 시간 사용됩니까? 뭐 여러 가지 임대도 하고 많이 하는데 몇 시간 쓰십니까? 실제 방송 콘텐츠를 30분짜리 몇 개 만드세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마이크 대고. 예, 그 방송실이 스튜디오는 만들면 스튜디오를 만들면 거의 안 씁니다. 그건 뭐 거기 최 대표님 스튜디오뿐만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누가 와 잠깐 쓴다 그러면 하루 종일 준비하고 뭐 하고 기획하고 편집하고 그래서 만드는 거 3편 만드는데 하루 종일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아이스튜디오나 V스튜디오 설치하면 그냥 와서 강의하면 생깁니다. 여기에 한 500, 600에 거의 1000에 가까운 다양한 그 샘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M스튜디오 이런 건 좀 다르지만은 거기서 만드는 이 강의 내용 지금 이런 비디오들은요 프리미어로 편집이 안 되는 파일입니다. 프리미어로 어떻게 해도 이런 그 3D 편집이 안 돼요. 여기 뭐 자막이 지금 여기 나가고 있지만 이런 자막들 넣고 하는 것도 편집해보시면 1시간 영화하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미집도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뭐 또 비싼 장비도 있고 한데 그 지미집으로 이렇게 크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미집 스튜디오를 해도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양한 형태의 애니메이션과 지미집과 수천 개의 그 애니메이션 트랙이 생기는 자동 생기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와닿게 보이는 방송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제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내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나디아 연대기라고 있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제 방 같은데 이런데 와서 여기 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전 세계랑 커넥션이 되는 다른 버추얼 세상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스튜디오를 지금 뭐 매우 여러 군데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일주일에 한 10군데 이상 지금 설치하는 것 같은데 계속 설치하고 저희 직원들이 뭐 사무실에 못 있을 정도로 바쁘게 하여튼 도와주고 대리점들이 뛰고 있고 각 지역마다 지금 상당한 설치가 되고 있고 뭐 부산 지역도 오늘 두 군데인가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이 자료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최 대표님 같은 분이 좀 많은 학교나 이런 데도 소개를 하고 꼭 그 지금 있는 저런 이제 장비들 그 우리 최 대표님 장비가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여기 뭐 여기 이제 지미집도 있고 뭐 프롬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방송의 스탠다드죠.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 설치를 하셔서 보이시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를 계속 고집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편리하게 더 간편하게 하는 걸로 바꿔서 대중화를 가야 된다. 스마트폰 시대에는 스마트폰에 맞는 그런 걸 해서 이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끔 그런 거를 한번 힘을 합해서 가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장비는 이제 저희 다림의 장비에 하나면 간단해집니다. 클리어해지고 명료해집니다. 이런 거 주장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싹 정리해서 제가 새로 만든 방식으로 깔끔하게 이제 만들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는 이것은 지금 방송사에서 찍어서 올리지 않아도 케이블 TV를 통하지 않아도 또 전송망을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퍼블릭망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실에 있는 고정형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방송국 뭐 부산에도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500개 이상 있을 겁니다. 그 방송실이 우리 최 대표님 방송실을 포함해서 전부 이제 조금은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번에 새로 나온 4,000을 업그레이드 하시고 항상 거기서 누구나 찾아오면 파워포인트만 가져오면은 최 대표님 스튜디오 살짝 바꿔줘서 마음대로 하시게끔 바꾸고 이렇게 이동식으로 할 수도 있고
교실 안이, 교실이 얼마나 소중한 정보가 매일 나옵니까? 선생님이 그 전날 강의를 준비하고 준비한 강의를 와서 학생들한테 하는데 그 소중한 장이들은 지금 부산대학교에 있는 천여 개가 넘는 강의실, 학교마다 지금 부산에만 해도 제가 그 알기로는 한 만 개 이상의 학교 스튜디오들이 있는데 학교들이 모두 거기 교실들 10개씩만 해도 10만 개 아닙니까? 거기가 다 방송실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많이 홍보하는 그 다림의 사도들이 되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최 대표님 뭐 질문 있으십니까? 핸드폰에서 지금 잘 들리죠? 이 대표님은 제 소리가 예, 지금 잘 들립니다. 우리 최 대표님 줌을 처음 봐서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듣지를 못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그 이 스튜디오가 교실과 또 이런 그 이동식으로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이제 학교 교실 쓰게 되면 여기 영화관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나 또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드렸고 일단 오늘은 이제 그 뭐 갑자기 저기가 돼서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간단한 것들 하더라도 우리 다림의 아이스토리를 쓰면은 기존 장비의 비용과 또 운영 방안과 이걸 고려할 때 훨씬 더 경제적이고 또 프로덕션 코스트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간 시간, 편집 시간 이런 것 없이 실시간으로 다 되기 때문에 어떤 분께서 오늘 코트라에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다른 장비와 이걸 비교하는 걸 꼭 한번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장비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비교를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다 아시겠지만은 스위처 믹서로 하면은 그냥 이런데 그냥 크게 해가지고 이런데 있는 장비에서 여기 나오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믹싱에서 코로라다는 코로라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무슨 이런 장면 이런 스위칭만 하는데 그게 풀스크린에서만 하잖아요. 그런 방식의 그 내용이 아니라 3D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해드리는 그런 방식의 그 내용은 지금까지의 어떤 장비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또 실제 많은 분들이 붙어서 이걸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었던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여러분들이 학교, 회사, 관공서 이런 데에서 사람이 모여서 했던 공간은 다 이걸로 바뀌게 되니까 그런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